그리고 새벽 6시 반 정도 되니까 이제 집 근처 동네로 왔습니다. 아, 너무 졸린데요. 우선은 영상 이렇게 찍고요. 후기 이야기를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아무튼가 편집해서 이어서 후기 남겨놓겠습니다. 우선 잠부터 잘게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날입니다. 와, 정말 피곤했어요. 그 촬영 현장에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을 조금 풀겠습니다. 자, 그 촬영 현장에서 대략 제 기억으로는 한 5시에서 5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 슛 들어간 게 한 11시쯤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뭐 했냐? 분장 받고 의상 입고 그리고 간단한 수다를 나눴고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촬영 현장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못 봤던 거를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밥차에 삼겹살이 나옵니다. 와, 대박이죠. 근데 그 고기를 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서브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내재된, 숨겨진 의미가 있었죠.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와. 그리고 그 시간대가 밤 촬영이라서 너무 추웠습니다. 뭐 핫팩, 뭐 내복, 뭐냐 그 패딩 뭐 등등등 입었는데도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그 바닷바람이라 그래야 되나? 바닷바람이 와, 진짜 한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얼굴 나올 확률이 작을 것 같아요. 씁쓸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현장에서 또 느꼈던 게 또 하나 더 뭐냐면 총을 쐈습니다. 좀 많이 놀랐어요. 진짜 총이 아니고요. 실탄이 들어가 있는 진짜 총이 아니고 가짜 총이긴 한데 그래도 진짜처럼 나오게 제작된 총을 가지고 촬영했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군 온 줄 알았어요. 뭐 왜냐하면 군복도 입고 막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시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리고 예비군 다닌 사람들 또는 다녀왔던 사람들은 100%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잘랐어요. 아, 머리 나온 김에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그 연락 온 실장님이 모자 안 쓰고 뭐 철모 같은 거 안 쓰고 촬영한대요. 그래서 머리를 바짝 자르래요. 그래서 잘랐죠. 잘랐는데 웬걸? 철모 쓰고 모자 쓰네요. 진짜
화가 너무 났어요. 왜냐하면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촬영 하나 잡혔거든요, 드라마. 머리 짧다고 날렸습니다. 잘린 거죠. 와, 진짜 열받아요. 아, 진짜 갑자기 또 화가 나네. 뭐 현장에 따라 뭐 많이 바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짜증났어요. 어쩌겠어요.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뭐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해야겠죠. 지금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저는 긴 머리가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했는데 이렇게 바짝 자른 머리가 어울린다 뭐 처음 듣긴 하지만 글쎄요. 부안에서 촬영했던 이런 간단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말했다간 화가 나고 마음만 아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자! 나자! 나자!